안녕하세요, 유나인입니다. 오늘은요, 간만에 시우 편의점을 털어 와봤는데요. 현재 시우 편의점의 인기 메뉴부터 신메뉴까지 오늘 리뷰하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뷰할 상품은 하트 시그널 짜라뽀끼입니다. 가격은 1,400원이고요. 이 제품은 하트 시그널하고 오뚜기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해요. 기존의 오뚜기 콕콕콕 짜라뽀끼 있죠. 그거 리뉴얼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맛도 짜라뽀끼 그리고 치즈캐티 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저는 짜라뽀끼를 선택했습니다. 구성품은요. 액체 스프,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그리고 면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조리해서 올게요. 끓는 물에 조리해 왔고요. 액상 스프부터 넣어볼게요. 액상 스프는 빨갛게 약간 떡볶이 소스처럼 생겼습니다. 분말 스프는 짜장라면처럼 생겼어요. 면발의 두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짜장라면보다는 조금 얇게 나온 것 같아요. 면은 라볶이의 면 정도의 두께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달달한 짜장라면 맛이에요. 조금 매콤하고 살짝 매콤하고 단맛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 오뚜기 콕콕콕 짜라볶이랑 크게 달라진 맛은 못 느끼겠습니다. 이거는 짜장라면을 먹는다는 느낌보다는요. 그 짜장떡볶이에 면사리를 넣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도 진짜 짜라볶이인가봐요. 단맛이 일단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단맛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냥 다른 짜장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종원 아저씨의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가격은 2,500원이고요. 요거는 냉장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즉석 섭취 식품인데 더 맛있게 들리시려면 전자레인지에 30초, 40초 정도 돌리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 비닐 포장 안에 이렇게 먹기 편하게 안에 속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빵이 있고요. 소스가 발라져 있고 햄, 치즈, 계란, 야채 이렇게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단은 끝쪽에 가생이 부분에는 내용물이 없어서 안쪽을 먹고서 말씀드릴게요. 그 달달한 설탕 맛이 나서 얼추 길거리 토스트 맛이 나긴 하는데요. 아쉬운 거는 정말 너무 내용물이 부족해요. 길거리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 되게 풍족하게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편의점 음식이라서 그런지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토스트를 먹으니까 목이 많이 맥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랑이 라떼입니다. 가격은 2,500원이고요. 이 호랑이 라떼는요, 그 을지로에 있는 호랑이 유명한 호랑이 카페와 덴마크와 협작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사이즈는 300ml고요. 칼로리는 220칼로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을지로 호랑이 카페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커피 맛이 좋은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유명하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샀습니다. 맛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그 라떼 커피 맛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맛이 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파는 라떼에 비교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단맛이 강해요.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나오는 라떼가 되게 달잖아요. 원래 기존 거보다는 단맛이 조금 줄어들고 깊은 커피 맛이 많이 나는데 카페에서 파는 거보다는 확실히 단맛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달달한 라떼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의점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김밥하고 삼각김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 참치 마요. 가격은 2,500원이고요. 토핑왕 땡초 참마 김볶.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요거는 가격이 1,500원입니다. 계란 참치 마요부터 먹어볼게요. 요즘에 진짜 편의점 김밥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계란, 참치, 그리고 마요네즈, 단무지, 햄 요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딱 참치 마요 주먹밥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단무지가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맛이 추가된. 보기엔 안 그래 보이는데 전체적인 맛은 되게 간간합니다. 여기 스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화 같아요. 다음은 토핑왕 땡초 참마 김밥. 이게 아마 땡초가 들어있는 참치 마요 김치 볶음밥의 줄임말이겠죠? 이름이 어렵긴 한데 그만큼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겉에는 김치 볶음밥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땡초 참치 마요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일단 겉에 김치볶음밥 부분은요 좀 싱겁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먹밥을 생각했을 때는 그 흰 맨밥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간이 있는 편이긴 한데 김치 맛이 나는 밥? 그 정도? 지금 가운데 부분을 먹었거든요? 근데 땡초 맛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요 안에 보시면 땡초 참치 마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먹어볼게요. 맵지가 않아요. 그냥 살짝 매콤한? 이게 여러 가지의 맛을 하나에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맛이 잘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치볶음밥도 그렇고 땡초맛도 그렇고 참치마요도 그렇고 다 조금씩 나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스컵입니다. 아이스컵인데 색깔이 되게 예쁘죠? 하나는 수박 아이스컵, 하나는 청포도 아이스컵 이렇게 두 가지 맛이 나와요. 가격은 한 개당 1,000원입니다. 가격이 조금 얼음값치고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칼로리는 4칼로리입니다. 이게 음료수를 넣어 먹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얼음으로 먹어도 맛있네요. 그리고 이건 청포도 맛.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얼음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탄산음료를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 청량해지고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이다, 나랑드 사이다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저는 사이다를 넣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졌죠? 수박 맛부터 먹을게요. 수박 맛 사이다가 되네요. 그냥 수박 에이드 같아. 이건 청포도 에이드 같고요.
에이드 종류를 시원하게 먹고 싶으실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얼음값이고 1,000원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색깔도 맛도 좋긴 한 것 같아요. 다음은 티라미스 초코파이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편의점에 그 빵 코너 말고 냉장식품 코너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동그란 한 주먹만한 사이즈? 주먹만한 사이즈의 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폭신해요. 그리고 속에서 티라미수 맛이 진짜 나요. 달달하니 되게 맛있는데요? 티라미슈 맛과 초코파이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보통 그 초코파이에 있는 머시멜로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CU 편의점의 디저트 신메뉴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로 쫀득한 아이스 마카롱. 가격은 3,200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들어있고요. 첫 번째는 딸기 사과 맛, 그리고 멜론 맛, 밀크쉐이크 맛. 딸기 사과 맛부터 먹어볼게요. 어디서 되게 먹어본 맛인데? 이 맛을 어디서 느꼈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스 마카롱이라 그래서 이 안에가 아이스크림일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멜론맛 먹어볼게요. 이거 확실히 알겠다. 메로나 맛. 안에 있는 크림이 완전 메로나 맛이에요. 맛있는데요? 이거는 밀크쉐이크. 이거 엄청 부드러운 맛이 나요. 기존의 맛들이 조금 강해서 밀크쉐이크 맛이 가장 묻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얘가 제일 있는데요? 뭔가 얘는 마카롱스러우면서도 어디선가 한 번쯤 먹어본 맛이에요. 되게 익숙한 맛이 납니다. 기존의 쫀득한 마카롱도 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쫀득한 롤케이크 복숭아. 요 가격은 3,300원이고요. 이 복숭아 맛도 있고 그리고 딸기 맛, 멜론 맛 요렇게 세 가지 맛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복숭아 맛. 자, 요렇게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크림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 먹어볼게요. 엄청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고 되게 상큼한 복숭아 맛이 나요. 이 빵 부분도 엄청 촉촉하고요. 이 안에 있는 크림은 되게 부드럽고 거기에 상큼한 복숭아 맛이 나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아요. 맛있는데 한두 개 먹었을 땐 맛있는데 세 개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물릴 수도 있는 그런 맛이에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둥순둥 순우유 밀크푸딩. 가격은 1,900원입니다. 요거는 냉장 보관이고요. 구매 시 바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컵케이크식으로 나와 있고요. 디저트 숟가락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되게 부드러운 약간 계란찜 같이 생긴 그런 푸딩입니다. 먹어볼게요.
되게 부드러운 우유 푸딩이에요. 진짜 이름 그대로 순둥순둥 순우유 밀크 푸딩 이름 그대로입니다. 근데 한 몇 숟갈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은? 먹다 보면 엄청 느끼한? 이건 정말 딱 한 스푼, 두 스푼 먹기 좋은 그런 푸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먹어서 그런지 더 안 들어가네요. 자, 오늘 이렇게 CU 편의점의 인기 메뉴와 신메뉴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